I want you to want me forever and always, but you only want me when you're feeling low. 네, 안녕하십니까. 테로TV의 테로입니다. 오늘은 헝가리 음식 먹으러 갈 거예요. 제가 헝가리 온 지 두 달이 다 되었는데 아직 헝가리 음식을 안 먹어봐가지고요. 굴라쉐랑 랑고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오전 문을 연 곳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볼까요? Let's go! 날씨가 좋습니다. 역시 오늘도 헝가리는 맑고. 제가 그 애매한 거리를 갈 때 택시를 타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럴 때는 킥보드를 타고 가거든요. 나름 되게 유용합니다. 평화로운 부다페스트 토요일 오전. 아, 여기다. 원 퍼슨. 헬로. 헬로. 아, 어떤 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메뉴가 되게 다양했어요. 베지터리안, 프리미엄 헝가리안 메뉴, 부다페스트 비프 메뉴, 헝가리안 비프 글라시. 아, 이걸 먹어야겠다. 이거는 빵 안에 들어가 있네. 저는 그러면 빵 안에 들어가 있는 글라시를 한번 먹어볼게요. 랑고스를 한번 먹어봅시다. 여깄다, 랑고스. 햄앤치즈 랑고스가 있고요, 클래식 랑고스가 있네. 골랐습니다. 저는 얘랑 랑고스랑 굴라쉐 먹어볼게요. 오, 드디어 나왔다. 고수가 들어가 있네요. 클래식 랑고스. 빵에 소스크림이랑 치즈랑 우리나라 육개장 맛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죠. 쇠고기, 당근, 감자, 또 고수 들어갔고, 얘는 모르겠어요, 뭔지. 밀가루가 굉장히 건더기가 되게 많네요. 일단 굴라쉐부터 먹어볼게요. 왜 육개장 같다라고 하는지 알겠다. 몰랐어. 누가 맛없대. 맛있구만. 여기에 좀 한국적인 맛을 내려면은 후추를 좀 넣어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맛있어. 순한 육개장 맛 맞고요. 그리고 고수가 들어가서 싫었는데 고수의 맛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게 랑고스예요. 이렇게 안 잘리냐. 일단 빵의 질감은 시골 장에서 볼 수 있는 꽈배기 그런 식감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간이 좀 밋밋해요. 이 랑고스는 살짝 순수 요거트 플레인 느낌도 나면서 약간 그 치즈에 살짝 짠맛이 있는 거에 빵의 질감은 도넛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라쉐 맛있다. 약간 장터국밥 느낌인데?
굴라쉬의 맛을 정확히 정의를 해보자면, 자, 육개장도 맞아. 하지만 쇠고기국 알죠? 보통 어머니가 집에서 끓여주시는 쇠고기국, 쇠고기국에 더 가까워요. 보통 쇠고기국에 왜 드럼이 나냐? 보통 쇠고기국에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무랑 뭐 고춧가루 뭐 이렇게 넣잖아요. 여기 무 대신에 감자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얼추 비슷한 소고기국 맛이 나. 근데 조금 이제 간을 좀 연하게 하는 집안에서 하는 소고기국 맛이야. 고춧가루 들어간 빨간 소고기국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밥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오늘 다 먹었죠? 이거는 먹지 마. 랑고스는 먹지 마세요. 진짜. 그 클래식 랑고스 먹지 말고 뭐 다른 게 가미돼서 약간 달콤한 맛이 첨부되어 있는 그런 거라면 괜찮은데, 내가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럽에 왔는데 이 치즈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어. 일단 유럽의 치즈들은 맛이 없어요. 흰 치즈 느낌 많이 쓰는데 냄새도 별로 안 좋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햄버거에 들어가 있는 체다 치즈 아니면 모짜렐라 치즈 이런 종류가 아니야. 그냥 먹으면은 살짝 쓰기도 쓰고 별 맛이 없어. 짠맛도 많이 없으면서도 막 느낌은 고무 같고 맛이 떫은 맛이 나고 그런 치즈라서, 이게 빵에 아무리 뿌려져 있을지언정 맛있게 보일 수는 있으나 맛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굴라쉬는 약간 비주얼 자체도 예상되는 비주얼이긴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큰 기대가 안 되지만은 어쨌든 헝가리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라서 먹긴 먹는데, 랑고스도 되게 유명한 음식이긴 한단 말이야. 근데 랑고스가 비주얼이 별로 뭐 음식스럽게 생겼잖아. 그래서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파스타에 들어가는 크림 소스랑 그 다음에 막 되게 맛있는 치즈 그리고 푹신한 빵 이런 느낌을 가질 거란 말이죠. 한상에 사로잡혀서 시킬 거란 말이지. 근데 이왕 같은 돈이면은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랑고스는 절대 시키지 말아라. 이제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 How would you like to pay? 어? 캐시? 아 카드. 넉넉 했다가 현금으로 계산할래, 카드로 계산할래 얘기도 못 들었네. 4,807 포인트가 났습니다. 예. 거의 2만 원 돈이죠? 네. 어쨌든 잘 먹고 갑니다. 배는 부르네요. 콜라를 졸라 먹어서 그러나? 오늘 헝가리 음식도 체험을 해봤네요. 아까 날씨가 되게 맑았었는데 날씨가 되게 흐리네요. 먹구름이 끼어있어. 정말 유럽 날씨는 알 수 없구만.